안녕하십니까. 연구 돌아왔습니다. 이번 꼭지에는 랩. 이건 무릎이죠, 무릎. 그럼 우리가 고양이라든가 이제 애견 동물이죠. 이제 요새는 애완 애견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반려동물. 왜냐면 애견 애완 하면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동물들이 그 수단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이 가는 동물이니까 삶의 동반자니까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럼 반려견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반려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릎을 막 이렇게 핥죠. 아이고, 핥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릎, 핥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SE를 붙여요. Laps. SE를 붙이면은 시간이 경과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릎 위에 오랫동안에 애들을 반려동물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그 반려동물들이 막 무릎을 핥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무릎이 새큰새큰 아픕니다. 오랫동안 있으면. 그래서 SE를 붙여놨어요. Laps.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다. 오랜 시간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요 앞에 COL을 붙여. Collapse. 아, 이거 아주 유명한 단어죠. 이것도 어려운 단어고 이것 당연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Collapse. 사실상은 CO나 CON이 붙으면은 함께란 뜻이에요. 이 코드 이거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자음 L로 시작했기 때문에 발음상 또 L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collapse 하게 되면은 자,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돼 이게 실패하다는 뜻이잖아요. 실패. 근데 콜 함께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붕괴하다, 무너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가 아니야. 콘, 코야. 막 여러 개가 함께 뭉쳐지는 거거든. 그래서 collapse 하게 되면 붕괴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랩 뭐라고요? 무릎이면서? 핥다. 아, 좀 지저분하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laps 하면 맨 끝에 SE를 붙이면 쎄해진다 그랬죠?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이게 무릎 꿇고 앉아있,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면서 막 지우르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쵸? 그 장인어른 한테로 뭐 장모님한테로 가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 랩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 쎄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랩스 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다 실패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이제 코를 붙이게 되면 collapse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확 무너지는 거죠. 이건 무너지잖아요. 지올르고 막 그 뭐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랩, 랩스, 컬랩스. 자, 랩, 무릎, 핥다. 그 다음에 랩스,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 그 다음에 컬랩스, 붕괴하다. 됐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